선과 최상의 지혜경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빠싸도 원하는 만큼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생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 2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해서 행복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정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정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정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모변처를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 드려 나는 원하는 만큼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 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 드려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 비비상처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 드려 나는 원하는 만큼 일체 비상 비비상처천을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을에 들어 머문다. 비구 드려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일체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에 들어 머문다. 비구 드려 나는 원하는 만큼 신통 변화를 낳는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과부자한 채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에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신통 변화를 낳는다.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원하는 만큼 다 듣는다. 비구들이여 까싸빠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원하는 만큼 다 듣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을 인간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을 여인 마음은 성냄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좁은 마음은 좁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모두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세계가 수축하는 여러 것, 세계가 팽창하는 여러 겁, 세계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여러 겁을 다 기억한다.
어느 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음식을 먹었었고 이런 행복과 이러한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었고 이런 음식을 먹었었고 이런 행복과 이러한 고통을 모두 경험했으며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비구들이여, 까빠사도 원하는 만큼 수많은 전생의 각가지 삶들을 모두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이처럼 한량 없는 전생의 각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모든 것을 모두 꿰뚫어 안다. 이들을 봄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어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모두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이 따라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나는 원하는 만큼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로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까싸빠도 원하는 만큼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